한 사람이 그냥 치료의 방향을 혼자서 다 정하는 것보다는 치료 방향을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한테는 진짜 폐암이라는 질병이랑 싸우는 전우이신 교수님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탄 느낌 들지? 그 당시에서 만나진 아빠가. 아, 나도 언젠가는 이런 교수님들처럼 수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깊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는 렁은 오른쪽에 있고 엑실라는 왼쪽에 있고. 네, 사실 엑실라에 가는 게 또 흔하진 않긴 하니까. 네오즈반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오즈반트하고 서브로멀 리섹션하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네. 나온 것도 기다린 다음에 엑스레스도 해보는 거. 요즘에 원체 신약들이 많이 나와서 항암제 같으면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들이 다양한 것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치료의 방식도 너무 많이 최근에 1, 2년 사이에 정말 격동이 될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그냥 치료의 방향을 혼자서 다 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전문 스페셜리스트 교수님들과 환자의 치료 방향을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영어로는 이제 뭐 멀티디시플리너리 팀이라고 해서 MDT, MDT 이렇게 보통 학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다학제 이제 팀이 되겠고요. 이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걸 바탕으로 환자분에게 이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치료일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외래인 거죠. 그거를 한 명의 의사가 설명하기보다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직접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신뢰를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흉부외과에서 저희 쪽에서는 항암제를 다 설명을 다 모르시는 것처럼 저희도 흉부외과에서 새로 나온 수술 기법 이런 건 다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수술할 거 아니지 않나 싶은데 또 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환자한테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흉부외과 팀 분위기가 굉장히 뭐 가족 같다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되게 서로 거리 없이 잘 해주시고 되게 팀워크 되게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수술하시고 하면서 계속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 더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이제 퍼스트 어시스턴트에 이제 하게 되고요. 가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수술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제껴주고 하는 건데 아직 잘 몰라가지고 혼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 뭐 긴장은 이제는 뭐 긴장은 별로 안 되는데 네. 오늘 뭐 별 문제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밖에서도 그렇고 필드에서도 그렇고 저희 전공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교수님이시고 좀 이렇게 바쁠 때는 또 이렇게 일하느라 정신 없는데 좀 여유로울 때는 직접 이렇게 테이블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술기 같은 것들도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교육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힘들다고는 하는데 재밌으면 별로 이렇게 힘들진 않고 그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으면 뭐 그렇게까지 힘든가 싶긴 별로 저의 교육 철학은 그 전공의 선생님이 최대한 수술을 잘할 수 있게 돼서 다시 또 연건동 본원 트레이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술기나 테크닉 위주로 많이 좀 알려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아마 오늘도 그런 좀 에듀케이셔널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3월에 좌측 폐암을 수술했던 환자인데 오른쪽에 또 뭔가 동그란 결절이 자라서 혹시 폐로 전이된 게 아닐지 절제를 통해서 이제 조직을 확인해 보는 그런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손가락이랑 닿았으면 쭉 벌려. 그리고 빼. 심장과 폐, 동맥, 대동맥 그런 주요 장기들을 실제 눈앞에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교수님들처럼 수술 잘하는 서전이 되어서 수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많이 부족하지만 혼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많이 배워야죠. 연예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술하는 장면 자체 그 과정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 같아요. 보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구들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뭐 접근을 어떻게 하고 카메라를 어떻게 돌리고 시야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스파젤 써 캔서 서저리를 토픽 리뷰로 내가 아마 공부를 시켰을 텐데 또 콘듀 관련해서 무슨 논점이 있을 수 있을까? 루트가 있지, 루트가. 아, 예. 메디아스티날 루트가 있고 서브스터널 루트가 있고 서브큐테니어스 루트가 있고 그게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일로릭 드레이니지 그러니까 개수라는 게 포함 안 돼 있는 게 더 들어간 게 있어, 없어? 있지. 이 얘기는 뭐냐면 교수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강의뿐만 아니라 수술장에도 참여할 기회도 있고 이런 술기적인 부분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하셔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더 좋은 손재주를 가진 서전이 되어야죠. 네, 안녕하세요. 몇 시부터 도움되니? 콘서트 거기 사무실로 갔고 콘서트 왔는데 롱캔서 와우 17 GLC 60 이게 저러, 보이기는 하거든. 왜 저런 거야? 담배 엄청 태우셨네. 알코올릭이시니까 호흡기는 아예 아예 보고는 있네. 여기 아 이정규 선생님 보고 바헬바 하고 있긴 혈액 종양을 정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왜 이래요? 자 일단 네. 가자 빨리 돌자 월요일이나 화요일 편으로 달렸습니다. 아주 회복 잘 되고 있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예, 예. 통증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이면 네 그 정도면 아주 네. 네 어제 수술 받으신 분입니다. 폐암이 의심되는 상태로 입원을 해서 이제 내시경인 흉관경 수술로 그 결절만 먼저 잘라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수술장 안에서 암으로 확인이 돼서 그 폐협 절제술, 우상협 절제술과 이제 임파선을 떼내는 그 림프절 청소술까지 시행받고 이제 수술 후 1일째인 환자분입니다. 양호한 상태로 회복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이게 요로 전이 된 게 제일 안 좋고 근데 잘 전이 된 건 아니에요. 잘 결론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거의 아흔이셔. 거의 아흔이셔. 아까 운동도 하셨습니다. 100점이십니다. 네. 식사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통증은 괜찮으세요? 교수님 오늘 교수님 오신다고 머리도 감았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네, 식사 잘 하시고요. 네,
맛있는 거 드시고 지금은 잘 나와서 가야지 뭐. 하여튼 산소하고 기운이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건 좋은 소식이죠. 응급실 와가지고 이제 그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너무 잘 봐주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선생님은 처음 만나봐요. 헬릭스 블리딩 후회를 했는데 페일했대요. 환자가 나중에 완치가 되거나 했을 때 누가 봐도 정말 한두 달 못 가실 거라고 했던 환자분들이 저한테 외래로 다니시면서 꼭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게 되게 보람찬 완치돼서 지금도 이제 계속 연락 주시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폐 동맥이 터졌는데요. 지금은 결혼까지 해서 그 제주도에 가서 경찰 승진까지 했더라고요. 최근에 또 계속 또 연락을 저한테 하세요. 막 고맙다고 막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암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암 환자의 마음을 조금 저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대부분의 암 환자를 완치시키는 서전이 저는 되고 싶은 게 꿈이죠. 그게 제일 궁극적인 꿈인 것 같습니다.